검찰이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조선제일건 칼잡이 신공을 펼치다 주하 임마라도 걸린 것입니까?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불법 의혹이 점입 가경입니다. 위장 전입과 골프장 부정 부킹, 범죄 기록 무단조회 의혹에 이어 모 재벌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섭 2차장 검사는 거론된 재벌그룹 수사를 담당한 적이 없고 우연히 리조트에서 만나 사진을 찍었고 밥값도 본인이 결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였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운영할 수 없던 때에 우연히 리조트에서 만나 밥을 먹었다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만일 피의자가 저런 식으로 진술하면 검사는 그렇구나 하고 바로 수긍합니까? 이정섭 차장검사가 검사가 아니었다면 검찰이 당장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정섭 차장검사는 직무배제가 되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검사면 일단 감싸고 보는 검노남불의 전형입니다. 검찰의 불감증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에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사는 시간의 수당도 야근 수당도 휴일 수당도 없지만 밤새 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한다면서 그런 검사들에게 당신들 특수활동비 몇 푼 가져가 따로 쓴 것 아니냐고 한다. 검찰 집단이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면 저도 정남이가 떨어져서 내가 여기서 왜 밤새워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그렇게 감추는 것입니까? 그간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해온 사실과 기록을 무단 폐기한 것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검사라는 이유로 있는 죄도 덮어주고 불법 행위도 눈감아주고 있으니 검노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 추락은 검찰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자기 식구를 감싸기를 중단하고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와 같이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검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사실입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보도가 사실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63.7%가 반대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강행하고 있고 심지어 육사는 독립전쟁 영웅실도 철거 중입니다. 오늘 순국 80주기인 날입니다. 탄핵 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민 장관이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과반의 뜻 또한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63.7%의 국민의 뜻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찬성하는 66.4%의 국민의 뜻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고 수사 외압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61.1%의 뜻은 받들고 있습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제1야당 대표를 만나 국민의 뜻을 경청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항일 역사 지우기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최상병 특검 또한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모두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 죄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이 믿어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장이 주시기를 바랍니다.